비가 연일 계속 오네요. 추석이 내일 모레인데 선물 주러 갑니다. 선물 차 뒷좌석에 다 싣고 트렁크까지 그냥 용량이 부피가 크네요. 부피가 쉬는 날 다들 어떻게 보내시는지 모르겠네요. 저는 유튜브 하기 전까지는 쉬는 날 개인적으로 볼일 보고 사진 찍으러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유튜브 하고 나서는 거의 뭐 영상 편집하는데 시간 다 뺏겨가지고 개인적인 활동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. 커피를 좋아해서 카페 내에서 작업을 많이 하죠. 넓은 벌동 저 끝으로 옛이야기 지중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 비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참아 꿈엔 들리칠리야 7월호에 채가 식어지면 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열분처럼 외쳐온 늙으신 아버지가 지평에로 돌아가시는 곳 그것이 차마 꿈에 들리지야. 오늘 개인적인 볼일을 보고 나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. 아 이제 추석 연휴네요. 한참 길이 밀려가지고 힘들더니만 어느덧 차들이 다 빠져나갔습니다. 명절 귀경하시는 분, 귀성하시는 분 안전운전하시고 편안하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가끔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. 저는 그냥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서울의 개인택시 기사입니다. 택시라는 직업 자체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같은 생각이지만 이걸 정치적으로 묶어가지고 말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. 라이트를 끄면 보이죠? 마음대로 맞게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거리 탄 구름